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둠바입니다. GTA 6 새로운 소식부터 전달해 드릴게요. 현재 GTA 6 차기 캐릭터 보이스 오버 작업 성우로 활동하고 있는 데이브 잭슨이 바로 어제 GTA 6에 관한 아주 따끈따끈한 떡밥을 페이스북에 공개했습니다. 큰 떡밥은 아니지만 경찰서장 역할을 맡은 데이브 잭슨은 GTA 6의 첫 번째 공식 트레일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나올 것이라고 암시했는데,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GTA 6의 첫 번째 트레일러 영상은 11월 11일 GTA 5 리마스터 출시 이후로 점치고 있습니다. 물론 락스타 공식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GTA 6 개발은 현재 진행형이고 현재 보이스 작업이 진행 중이며 생각보다 빠르게 첫 번째 트레일러를 접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올 여름에 톰 핸더슨이 예측했었던 2025년보다 훨씬 앞당겨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졌네요. 또 새로운 GTA 6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은 주간 업데이트를 통해서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새롭게 출시된 튜닝샵 신규 계약, 노동조합 은행 관련 임무 재밌게 플레이해보셨나요? 7가지 신규 계약 임무 중에서 ECU 계약만큼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다.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요 꼭 한 번씩 플레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BMW M2를 베이스로 출시된 16번째 튜너 신규 차량 우베르막트 사이퍼, 이제 마지막 한 대 남았습니다. 한정판 무료로 풀린 BMW M3 GTR 데칼 놓치지 않으셨길 바라면서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하는 9월 2주차 GTA5 업데이트 내용 빠르게 전달해드릴게요. 이번 주 워스톡은요 할인 품목이 없습니다. 7월 29일부터 시작된 워스톡 무료 차량 2대, 슈퍼오토즈 무료 차량 7대, 엘리타스 1대, 독티즈 1대, 총 11대 이동수단 한 주 또 연장돼서 이번 주도 또 무료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6주 채웠습니다. 레전더리 모터 스포츠 할인 품목입니다. 프로젠 PR4 30% 할인, 아니스 GR 350 30% 할인, 오버플러드 이모건 40% 할인, 총 3가지 품목 한 주간 3에서 40% 할인을 진행합니다. F1 오픈일 차량 중에서 밸런스가 가장 뛰어난 프로젠 PR4, 커브가 많은 트랙에서 아주 유리한 이동수단으로서 오픈일 레이스를 자주 하시는 분들께는 구입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마츠다 RX7을 모티브로 출시된 아니스 GR 350, 귀엽고 특이한 리트랙터블 라이트가 장점인 차량으로 이니셜 D, 타카하시 케이스케 차량을 그대로 튜닝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오버플러드 이모곤, 비싼 가격으로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단거리 질주용으로는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슈퍼오토즈 할인 품목입니다. 튜너 17번째 마지막 신규 차량 캐런 프레비온이 신규 입고되었습니다. 렉서스 RC 베이스로 출시되었던 3세대 토요타 소아라가 모티브인 듯 합니다. 기본가 $117,500, 평판해금가 $149만으로 생전 처음 보는 쿠페 클래스 차량이네요. 람파다티 미첼리 GT 40% 할인, D클래스 핫 링세이버 40% 할인, 신규 차량 한 대, 그리고 두 가지 차량 한 주간 40% 할인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할인 품목입니다. 이번 주는 나이트클럽입니다. 모든 나이트클럽 40% 할인을 진행하는데 리노베이션까지 모두 40% 할인이 적용되니까 저장소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구매하셔서 나이트클럽 재고품 판매 준비하세요. 엘리타스 할인 품목입니다. 나이트클럽 할인에 맞춰서 비행선 40% 할인, 알파 G1 40% 할인, 두 가지 품목 한 주간 40% 할인을 진행합니다. 8가지의 다양한 상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정말 어마무시한 이 비행선, 예능용으로는요 정말 재밌습니다. 랜선 애인이 있다면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프로펠러 동력기 알파 G1은요 가속력과 선회력, 그리고 최고속도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항공기입니다. 1인승 초소용 스턴트용으로 비싼 가격이 흠이었는데 그동안 눈여겨봤었던 분들은 이번 40% 할인 때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달러 경험치 이벤트 안내해드릴게요. 락스타 작업 대정 모드의 자동차 복수극이 한 주간 달러 경험치 2배 이벤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나이트클럽 물품 생산 시 속도 2배가 적용됩니다. 이번 주 독티즈, 베니즈, 아레나1은요 할인 품목이 없습니다. 카지노 럭키휠 최고 보상이 던드레리 랜드스토커 XL에서 트루페이드 에더로 변경되었습니다. 룰렛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LS 자동차 모임 경품 보상이 우베르마트 사이퍼에서 피스터 그라울러로 변경되었습니다.
경품 이동 수단 무료로 획득하는 방법은 단거리 질주 레이스 8번 우승입니다. 이번 주 LS 자동차 모임 무료 시승 차량 목록입니다. 딩카 RT 3000, 캐런 프레비온, 미스터 코메트 S2입니다. 일반 타임 트라이얼 카지노, RC카 벤디토 타임 트라이얼 건설 현장입니다. 스위치 프라임 보상 안내 도와드릴게요. 로그인 접속 보상 10만 달러, 바피드 플래시 GT 80% 할인가 33만 5천 달러, 오베이 테일게이터 S 35% 할인가 97만 1,750 달러로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GTA5 대규모 시청자 참여를 진행합니다. F1 그랑프리, 스턴트 레이스, 카트, 크래쉬, 길 건너기 대회, 그리고 새롭게 오픈할 신작 좀비 서바이벌까지 GTA5 시청자 참여가 끝나면 배틀그라운드 시청자 참여도 이어서 진행합니다. 내가 총 좀 쏜다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하셔서 치킨 기프트 쿠폰 세트 챙겨가세요. 둠바TV 시청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해당 디스코드 채널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